저절이 저절이 서 김대장께 대하여 경례 탈수 탈수 바로 신고합니다. 병장 정규식의 사명은 서기 1994년 1월 6일부로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중대장께 대하여 경례 탈수 탈수 바로 제대는 남자로 태어나 경험하는 생애 최고의 날이다. 거기엔 국방의 의무를 마친 당당함이 있고 그래서 완벽한 사회인으로 태어난 자랑과 우렁찬 축하가 있다. 병장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살겠습니다. 병장님 감사합니다. 영정사 해병 우리는 해병대 젊은 피가 후배들의 전송을 받으며 부대를 떠나는 제대병들. 하지만 이들에겐 전통처럼 치러오는 또 한 번의 전역식이 남아있다. 어머니, 저 제대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해병의 어머니를 자청해온 최순옥 씨. 신병 시절부터 그녀의 순대국밥에 시린 마음을 녹이던 아들들이 오늘 자랑스런 전역 신고를 바친다. 애썼다, 모두. 차렷! 어머니께 대하여 경례! 불순! 바로 예. 고생 많았지. 신고합니다. 병장 정식의 사명은 1994년 1월 6일부로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어머니께 대하여 경례 필승. 그래, 고생 많았다. 필승. 최순옥 씨는 서두름이 없다. 그것은 그녀의 생활이 정확하고 그런 만큼 다른 곳에 눈 돌릴 겨를 없이 살아온 때문이다. 20여 년째 그녀는 그렇게 이 골목에서 변화 없이 살아왔다. 올해로 환갑을 맞는 최순옥 씨는 엄마 순대집을 꾸려가는 순대골목의 터줏대감이다. 장사에 이력이 붙을 대로 붙은 순대집 노병. 그녀의 아침 준비는 제식 훈련하는 군인처럼 일사불란하다. 어제 주문한 순대 15관은 미리 도착해 있다. 먹는 음식은 남거나 모자라도 손해다. 정확한 양을 가늠하는 그 일도 만만한 게 아니다. 아침마다 반복되는 그녀의 일은 마치 톱니바퀴로 연결된 기계처럼 일정하다. 그 노련한 손끝이 버무려내는 양념장은 엄마 순대집만의 비결이다. 그 특유의 맛을 빚어내는 그녀 솜씨는 숙련된 조교처럼 실수가 없다. 하루에 필요한 머릿고기는 5개,
푹 삶은 고기들을 건져내고 뼈를 바르는 일에 이제는 자주 손목에서 힘이 빠진다. 그때마다 최순옥 씨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나이를 들여다보게 된다. 9시 40분쯤 모든 준비가 끝나는 시간이다. 엄격하리만치 정확한 이런 생활로 그녀는 21년째 이 골목을 지켜오고 있다. 강산이 두 번은 변한다는 세월. 가게 안의 물건들은 그 묵은 시간의 옷을 입고 엄마 순대국집 21년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 국그릇에 눌린 자국들. 그것은 하루하루 고리져 살아온 최순옥 씨 삶의 나이테들이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춥다, 어여 들어와. 누나가 또 오니? 잘못이야? 어머니, 수고하셨나요? 어머니는 세상에 고마워. 그래, 엄마 아버지 잘 계시고. 네, 잘 계셨습니다. 그래, 장사 잘한다. 예. 그래, 며칠 놀았어? 15일 놀았습니다. 어, 그래, 잘했다. 애인도 만나고? 예, 만났습니다. 그래, 좋아. 그동안 건강하시죠? 어, 예. 앉아라. 엄마 순대집은 귀디하는 휴가병들의 집결지다. 휴가 턱으로 집에서 마련해온 먹거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장병들은 그녀의 순대 봉지를 챙겨 들어야 귀대 기분이 난다. 그녀 역시 장병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싸주고 푸짐하게 챙겨주는 재미가 있다. 야, 이거 한 군데 넣어도 되지? 다섯 개, 그래. 노나 먹기 좋게. 다섯 봉지 넣었어, 알았지? 그리고 저 너도 이병 시절 있었지? 응? 응. 제일 먼저 내가 이병 때 그 안타까운 시절이 있었으니까 이병, 일병들 보통 좀 찾아서 먹여라, 안 그래? 선배님은 선배님답게. 후배 다독이고 선배 존경하라는 말은 그녀의 주의사항 18번이 돼버린 말버릇이다. 하지만 장병들이 이곳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오히려 늘상 들어온 그녀의 노파심 섞인 그런 잔소리 때문이다. 또 나와라. 예. 모든 것이 푸짐한 엄마 순대집. 하지만 철저하게 지켜지는 야박한 인심이 하나 있다. 아유, 이제 됐어. 그만 먹어. 밤에 추운데 빈속에다 소주만 먹으면 어떡할 거야. 안 그래? 응? 현역이든 방위병이든 두 명당 소주 한 병, 그 이상은 용납하지 않는 것이 그녀의 철칙이다. 됐어요. 한 병이면 아주 만족해요. 근무 교대를 마친 방위병들도 소용없는 일인 줄 알고 이내 체념해버린다. 젊었을 적에는 지금 모르지만 늙어서 이제 나이 먹어봐. 응? 위장벌이야. 그때는 어떡할 거야. 엄마는 지금 이 시간까지 술과 담배, 연기, 냄새는 맡아도 한 잔을 안 먹었어요. 내 이추에 그 자리에서 이렇게. 장사 욕심으로 치면 팔라는 술 내주지 못할 것도 없다. 하지만 그녀는 장사꾼 이전의 해병의 어머니다. 낳은 자식은 든든하고 얻은 자식은 애처로운 법이었다. 그 장병들을 가까이 붙여온 것뿐인데 그녀는 어느새 해병의 대모, 장병의 어머니로 불리고 있었다.
작년 8월에 입대한 김문식 일병은 지금 군대 생활 6개월째다. 사기 끝난 사수 단창 붙고. 서툰 군 생활에 적응하며 제법 해병 틀이 잡혔지만 그에겐 걱정이 있다. 실탄 장전. 실탄 장전. 충남 공주가 고향인 김일병은 육남 삼녀 중 여덟째다. 그 9남매를 어머니한테 맡겨놓고 아버지는 그가 국민학교 때 돌아가셨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농사일로 9남매를 키웠다. 군 생활은 어려서 몰랐던 어머니의 수고와 고마움을 일깨워 주었다. 그렇게 철이 드는 것인지는 몰라도 그에겐 집안일이 늘 걱정이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순옥 씨는 가게가 한가한 틈을 타서 미혼회를 나섰다. 그녀에게 김문식 일병은 신병 때부터 마음에 붙여온 아들이었다. 그대로 잘해. 열심히 해라. 예. 좀 놀러 와. 예, 알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네. 어이구, 그래. 그동안 잘 있었냐? 네, 잘 있었는데 추우신데. 괜찮아. 얼굴이 좋아졌네.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좋아졌습니다. 여기 앉아, 춥다. 예. 여기 앉아. 김일병은 그녀를 만나면 집에 어머니를 보는 것처럼 반가움이 앞선다. 오, 이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야지. 네. 그죠. 가족, 뭐 어머님 생각하시지 말고. 네. 한시 그죠. 국무에만 열중하고. 네, 감사합니다. 살쪘네 뭐. 네. 처음 볼 때마다. 처음 볼 때하고 좀 틀리죠. 그래, 처음 왔을 땐 꺼출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병 때하고 일병 때하고의 그 차이점은 한시 이제 군대 그 정신을 키워주니까, 그제?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 알지, 이놈아, 내가. 네. 내가 알아, 엄마가 이병 때. 면회실에서까지 그녀는 주의사항 18번인 군대 생활에 그치? 겸손과 관대함을 그죠? 빠뜨리지 않는다. 여는 사람들이 한 발자국 뛸 때 너는 열 발자국만 뛰어. 그러면 선배님들이 다 너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이 주는 거야, 알았지? 요것 조금 줄 테니까. 요걸 가지고 네. 아니야. 아니야. 애들이 음료수라도 사가지고 아닙니다. 아니야. 아닙니다. 너나 먹어. 어여 너나 먹어. 이걸 엄마 송이. 어여 집어넣어. 어여 집어넣어. 집어넣어. 감사합니다. 집어넣어. 네. 그래. 그래 잘해요. 응? 네. 그래. 조금 말입니다. 송대기 대표님 바다지 군대 먹었습니다. 그래. 엄마 걱정하지 마. 거리도 멀고 한 번 일선 놓기도 마음처럼 쉽지 않을 김일병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마음을 최순옥 씨는 대신 전하며 한껏 기분이 좋다. 이병들 또 니도 그런 시절 있었지. 흥정! 땅승! 계속 군방했습니다! 거기다 뜻하지 않게 대대장이 그녀를 보곤 반색을 한다. 네, 면회 왔습니다. 면회요? 네네. 누구 왔어요? 면회. 우리 아들이 김문식이. 문식이요? 네. 아, 우리 보급병 생활 네. 잘하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네. 가게는 어떡해요? 가게는 거죠. 그대로 잘 됩니다. 따님 가게도 잘 되죠? 네, 잘 됩니다. 사병들의 고충을 일일이 헤아려야 하는 지휘관에게도 장병들의 어머니 역할을 해주는 그녀는 여간 고마운 존재가 아니다. 참 어머님 역할 잘해주시고 아 근데 어머님 그 또 속초로 가신다는 정리하고 가신다는 말씀이신데 그 이제는 고향이 또 가고 싶고 아니요 근데 결정을 우리, 아직 못 내렸어요. 네, 웬만하면 우리 대원들하고 네. 같이 여기 오래도 같이 생활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좋겠어요. 금년에도 우리 네. 대원들 많이 좀 보답을 주시고 마음뿐이지. 나 마음뿐이지. 제가 뭐. 도와드려야 할 것은 아니야 뭐. 아니야 예. 마음이야. 그것들이 나를 도로 엄마라고 따라주니까 예. 더 감사하고 예. 그게 다 대대장님 덕분인 줄 제가 압니다. 예. 그걸... 지금 이제 가시는 길이에요? 네 지금 가려고요. 아, 금년에 내 자주 찾아뵙고 그녀는 네. 이제 나이에서 일이 힘에 부처움을 느낀다. 네. 건물 주인과의 문제도 있고 해서 가게를 정리하고 속초로 떠날까 네. 궁리 중인 그녀에게 대대장은 뭔데 섭섭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다. 네. 지금 나면은 여기서 뭐 정리하지 마시고 네. 강화도 계속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장입니다. 기장이만. 25일 날. 저녁 시간. 엄마 순대집은 영위 거주하는 하서관들의 사랑방으로 변한다. 이맘때면 한꺼번에 몰려드는 주문에 최순옥 씨의 손놀림이 가속도가 붙어 분주해지기 시작한다. 많이 잤어요. 아, 예, 한번 자. 정말 잠시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예, 예. 뭐 이거 주방장이 손이 나야 간지. 아무리 바빠도 그녀는 이제껏 일꾼을 써본 적이 없다. 인건비로 나갈 경비를 아껴서 그만큼 박봉의 장병들에게 돌려주자는 생각에서다. 일반 손님에겐 2,000원 하는 순대국밥을 장병들에게 1,000원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것도 인건비 절감이 미천이 된 때문이다. 대원도 심부름 때문에 틀렸어. 아, 언제 나왔는데? 유난히 장병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그녀지만 비록 근무 시간 이후라도 그녀의 수린심만은 역시 야박한 원칙주의를 고수한다. 엄마는 옛날부터 술이 딱 두 병 이상 드시지 않았습니다. 니들은 그거 알아야 돼. 나는 10년 넘게 여길 다녀봤지만은 우리 아들 엄마가 한 번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맨 내쫓겼어. 나 매번 내쫓겼다. 한 병 더 먹으려고 여기다가. 대변님은 선수지만 엄마는 육군이란 말이야. 깜짝이야. 명예해병이다? 어머니가 여기 어? 아주 여기 훌륭한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버이날만 되면은 아까 꽃다발도 정정하고 감사패도 정정하고 그렇게 이렇게 신하게 지내고 있잖아. 고참 하사관의 경우 10년 이상 최순옥 씨를 어머니로 여겨온 터다. 하지만 기간에 상관없이 해병 장벽에 있는 누구나 순대 어머니 최순옥 씨와 인연을 맺고 있다. 이 사람 저 사람 뭐 우리 경호도 애로상 다 일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흔치 않은 인연의 고마움을 전하는 의식으로 장병들은 서로들 순대 어머니께 드리는 추억록을 적어왔다. 그것은 최순옥 씨가 평생에 받아본 가장 귀한 선물이었다. 53대대 712기 강영훈. 일병 휴가를 마치고 어머니를 뵈옵니다. 순대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속초에 가셔서 건강하십시오. 필승. 5연대 중포 690기 박상호. 해병의 어머님, 순대 엄마, 우리들은 어머니를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항상 해병의 어머니로 오랫동안 남기기를 바라며 건강함을 자랑시키며 우리들의 어머니를 남기기를 바랍니다. 그녀가 내 새끼라고 부르던 장병들이 남겨놓은 수십 권의 추억록들. 이것은 군번 없는 명예 해병 최순옥 씨의 자랑스런 훈장들이다. 목재소 화물트럭 기사 일을 하는 막내 동근이는 제 일이 끝나면 곧장 가게에 들러 어머니를 거들고 나선다. 그녀에겐 유일한 지원병인 셈이다. 일본 전진이 아니고 그때다. 알았나? 엄마 순대집은 밤 8시면 어김없이 파장이다. 술 손님이 몰려오는 시간을 피해 일찌감치 가게 문을 닫자는 생각에서다. 이 또한 그녀가 내세우는 엄마 순대집의 불문율이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순대 골목 안에서 가장 먼저 문을 닫기는 해도 그녀가 팔지 못하고 남기는 순대는 없다. 들어가요. 오늘 받아 나온 순대 15권을 다 팔았으니 성공한 장사가 아닌가. 언제 한번 앉아볼 새도 없이 다리 품을 팔았다. 집이 가까울수록 그 피곤함은 뻣뻣하게 걸음을 움켜쥔다. 분주하게 가게 문을 닫느라 저녁은 집에 와서야 둘째 손녀 진경이의 밥상을 받게 된다. 진경아, 이 밥은 누구 밥이 됐든 언제든지 여자는 요 다섯 원 이하게 밥을 예쁘게 퍼야지 예중에 시집을 가서라도 이렇게 예쁘게 요 먹던 반찬도 다시 대견한 마음이 없어서겠는가. 그보다 예절 교육이 중요하다 싶어 챙긴 말들이 어쩔 수 없이 손녀들에겐 잔소리꾼 할머니가 되고 만다. 밥상에서 복이 오면은 하루가 백년이야. 수 복이 완벽하게 오거든. 알지? 예중에 남편님 애들이 먹던 반찬이라도 다시 올 적에 다시 곱게 이렇게. 한시 여자는 숟가락 들 때부터 여자는 어째야 한다는 말들이 요즘처럼 자유분방한 아이들에게 얼만큼 설득력이 있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최순옥 씨에겐 여자의 조심성이 미덕이었고 딸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왔다. 좋지 않으니까 한번 들으면 입에 들어가게끔. 어, 인숙이냐? 어, 그래, 엄마야. 그래, 너들 사는 게 어떠니? 괜찮아. 걔 지금도 그 회사 미국으로 이민 간 둘째 딸 인숙 씨도 내부 반장 같은 어머니의 그 꼿꼿한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다. 그래, 너는 지금 뭐래? 하지만 그것이 있냐? 어디 자신만의 탓이었겠는가. 일찍 남편은 죽고 그래, 애비 없는 자식들 끌어안고 살다 보니 세상 보기 무서워 그랬던 것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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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맞벌이 해야 돼. 그래 잘했다. 해리 다 키워놨는데 뭐. 휴대전에 먼저 갔어요. 예. 제가 떡 찾아가지고 갈게요. 예. 네. 떡 다 해놨나? 오늘은 강화읍에서 멀리 떨어진 한 부대를 위문하려고 떡까지 미리 맞춰놓은 터다. 간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 잘 다녀오세요. 많이. 중대장님, 다 실었어요. 예. 초임 소위 때부터 어머니로 따르는 김장환 대비는 만사 제쳐놓고 그녀 일을 거들며 도움을 준다. 그럼 뒤에 가세요. 장정들은 은근한 신바람이다. 꿈에 불러보던 그리운 이름, 그 어머니를 오늘은 마음껏 불러볼 수 있지 않은가. 내무반은 순식간에 잔치판이다. 나야, 요거 가운데 한 잔씩 더 놔라. 순대 어머니 최순옥 씨는 자갈도 씹어 삼킬 장병들의 왕성한 먹성 앞에 순대집 노병답지 않게 분주함을 턴다. 그 대신 순대식을 염려는 면한 셈이다. 여기는 뭐 나나 먹냐? 앉아 먹어. 어머니는 순대 좀 줍쇼. 자, 여기 있습니다. 많이 잡수고. 잘 먹겠습니다. 네. 열심히 훈련도 잘 받고. 자. 너 전화 들어라. 내 술 한 잔 먹어라. 저기 잔 빈 거 있다. 야, 이 큰 사람 누구냐? 아께. 너가 하나 들어. 그래.
오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엄마와 아들 사이에 한번 좀 즐겁게 그 스트레스를 확 푸는 거야. 알았지? 최전방을 지키느라 팽팽했던 긴장을 녹이는 시간. 그것이 비록 찰나의 짧은 시간이라도 한바탕 신명을 터뜨리기엔 넘치고 남을 만큼 넉넉하다. 나에게 병, 일병,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요. 네, 알겠습니다. 따뜻한 총. 나의 모습 이제는 싫어. 우예. 최명석 고. 뽀얀 담배 연기 화려한 사진 속에 거울로 비춰보네. 최순옥 씨에겐 병사들의 이런 분위기가 낯설지 않다. 그녀도 여군 하사관 시절에 있었다. 육군 소위인 남편을 만난 것도 그때였다. 오랜 상처를 그녀는 이렇게 장병들 틈에서 위로받고자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이 부대는 서해 최전방이기 때문에 관측소에서 북쪽 땅을 바라볼 수 있다. 고생이 많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가끔씩 들러 바라보는 북한 땅. 그 풍경은 볼 때마다 그녀에게 새로운 감회를 준다. 6.25 때 가족들이 속초로 월남하기 전만 해도 그녀의 고향은 강원도 안변이었다. 이제는 갈 수 없는 곳이 되었지만. 얼마 만에 찾아가는 길인지 모른다. 하루하루는 그리도 빠르게 지나가더니 오늘 내일 미룬 이 길이 최순옥 씨는 몇 년 만인지 아득하기만 하다. 이야, 유리 많구나. 일로 와.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래도 고생 많죠? 예, 예. 일로 와. 유리 할머니. 들어가. 토종닭을 키우며 사는 셋째 딸 필공 씨 내외가 미리 연락을 받고 차를 끌고 나왔다. 내가 나오니 내가 들어갈 텐데. 나와야죠. 먼 길에 돌상하셨는데. 그동안 별일 없었지? 예. 그래, 열심히 해. 그저 너무한테 많이 받지도 말고. 예를 들어. 올라오지도 못한다. 너무 길어. 셋째 딸 필공 씨의 중매를 선 것은 어머니였다. 엄마 순대국집에 드나들던 해병 중사 김관일 씨. 그가 사위감으로 그렇게 좋았단다. 그 둘이 자식 낳고 살아가는 모습이 또 최순옥 씨는 그렇게 좋아 보인다. 막을 지어놓고 그 뭐 있잖아 백수 있지. 예. 백수에서 팔면서 또 그거 팔면서 그 장사는 이렇게 키워서 도매하는 것보다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백수에서 팔면 그게 얼마나 좋니? 제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뭐 할 줄 아니 이제 엄마가 예. 장사하는 거를 이제 내가 가르쳐 줄 거예요. 이제 그렇게 엄마가 하라고. 틈내서 장사에서만큼은 왕고참인 최순옥 씨는 필공 씨 내외에게 장사 기술을 한 수 코치해 준다. 내가 오게 되면 내가 여기 와서 이제 그거 하고 그래. 그냥 열심히 해. 저희 덤비지 말고. 딸네 집에 오셨는데 그래도 이제 백수 한 마리 해서 잡수가셔야죠. 오빠네 집 들렸다가 예. 내일 갈 적에 한 대마리 잡아줘라네. 집에 가서 해먹어. 6.25 때 가족과 월남한 속초에는 딸네 집에 머물지 못할 만큼 만나볼 가족들이 많다. 같이 가. 예. 같이 가자. 엄마 그 옷에
저거 비빔차요. 육남매 중 막내인 최선옥 씨 집에서는 오랜만에 찾아온 언니를 위한 상차림이 분주하다. 남편과 편일을 하는 최선옥 씨는 성에 올릴 회도 준비해 두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의미? 강화야? 최선옥 씨는 집까지 팔아 속초를 떠나 살던 언니 순옥 씨를 강화에서 찾아냈었다. 소식 없이 산 지 20년 만이었다. 살자고 했던 일이었지만 그것은 순옥 씨가 진 마음의 빚이었다. 오빠 그래. 그래. 며느리가 잘하지요. 잘해. 응? 잘해. 그래. 순옥 씨가 왔다는 말을 듣고 둘째 오빠와 올케가 찾아왔다. 요새 뭐래? 요새? 요새 좀 놀아. 손이 나보다 더 행편없다. 요새 좀 놀아. 그래서 낙수 손질 안 하고? 낙수. 오늘 안 한 게 맹태가 없어. 점점 이제 고기 씨가 말라 그래. 고가 씨가 말라. 나이가 들면 세월이 날아서 간다고 했더니 몇 년 새 늙어버린 둘째 오빠 내외를 마주하며 최순옥 씨는 그렇죠? 마음의 진빛 하나가 자꾸만 커져감을 느낀다. 며느리는? 내리 아버지 산소에 가서 술 한 잔 따라 놓고 모레 내가 올라갈 거예요. 가만 바쁘다. 그저 울기만 하면 좀 이따 못 가고 금방 가고 금방 가. 그러면 어떡하나? 몇 년 만에 와서 이틀 만에 간다는 말에 뭐 올케는 사뭇 섭섭한 기색이다. 그래서 그러지 뭐. 올해 오빠 몇 살이요? 여덟이지 뭐. 여덟이요? 여순여덟. 그 오빠 그저 오래오래 사세요. 네? 오래오래 사시고 엄마 아버지 못 잡숫고 돌아가신 거 생각하고 우리가 좀 더 오래 순옥 씨에게 둘째 오빠 내외는 부모님과 다르지 않았다. 잘 살아보라고 집까지 마련해 준 오빠였다. 오빠 올해 식사는 어때요? 남편 죽고 그 집까지 팔아 혼자 살아보겠다고 20년 동안 오빠 내외를 등졌던 순옥 씨였다. 오빠는 날 살라고 어머니 없는 동생들 짝지어줬는데 솔직히 나는 너무도 진짜 그래. 진짜 내가 무심한 거는 오빠 알잖아. 내 사연도 알고 내가 고향을 등을 쥐고 싶어서 쥔 것도 아니고 내가 새끼가 다섯 있다 보니까 그것들 이제 너희 짝 지어주고 이제 뭐 동근이만 짝 지어주면 고향 와야지 뭐.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네. 저 장사하다가 맞장차거든 집에 내려와 정리하고 있으면 네. 응? 네. 먹는 거 걱정하지 말고 네. 그러면 돼지 무슨 그래. 반감 나이가 돼도 오빠에게 순옥 씨는 객집밥 먹는 안쓰러운 어린 동생이다. 어서 내려오라는 오빠의 말에 순옥 씨는 미안하고 죄스러울 뿐이다. 오빠가 옛날에 그 좋은 집을 지어서 애들 데리고 잘 살라고 한 집까지도 남편 죽는 바람에 팔아가지고 객지에 가가지고 고생만 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옳게 오빠 보기는 정말 죄송해요. 엄마 아버지 대신 나를 쪽돌이까지 씌워서 시집을 보내는 오빠 올케인데 내가 그동안이라도 너무 무심했어요. 정말로. 됐어, 됐어, 순옥 씨는 새벽 일찍 바다 일 나간 동생을 보러 포구를 찾았다. 바다를 붙이고 사는 막내의 생활은 안쓰러우리만치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동생에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 있다. 등기될 남편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은 순옥 씨가 오래 쥐어보지 못한 행복이었다. 세상에. 아. 이거 가지고 식혜 담가 먹는 거지 이모야. 여기서 먹은 게 저거 얼마 가냐? 비싸. 네. 얼마? 아, 먹고 이거? 싶어서. 어, 동해바다. 어. 여기서 먹고 갈까? 어. 지금? 19 꽃다운 나이에 피난나와 정부치며 살았던 고향 속초의 그 비린내음. 거기에 살아 숨쉬는 그 무엇도
순옥 씨에게는 다들 눈에 익은 고향 풍경이다. 겨울 아침 찬 공기를 사열하며 최순옥 씨의 출근은 오늘도 골목길을 따라 이어진다. 평생의 고달픔과 힘겨움, 서럽고 고달픈 세월의 눈물까지도 순대 속으로 채우며 오늘 또 엄마 순대집 노병 최순옥 씨는 비운함 없이 순대를 썰 것이다. 팔각 모자 붉은 명찰의 해병 아들들 품에서 한 번 필승이면 영원한 필승인 순대 어머니가 되어. 엄마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죠? 어리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젊어 보이십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갔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수고하세요.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니, 뭐 요즘 많아요?